샬롬, 해피 세터데이. 오늘도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고 목적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위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는 이번 주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The Kingdom of God에 대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 나누어 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미국, 한국, 영국과 같은 그 외형적인 영토의 개념으로 가르치시지 않으시고 통치의 개념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의 개념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면서, 즉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표현으로 The Kingdom of God already but not yet.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라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가라지와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속상한 일들도 생기고 또 괴로운 일들도 생기지만 하나님이 그 가라지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 크리스천들을 위한 배려이고 또한 불신자들을 위한 배려이고 또 결국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그 모든 악을 다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영원토록 주님과 왕노릇하며 살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난 5일 동안 함께 나눈 내용의 요약이며 핵심인데 오늘은 이번 주 소망의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하나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들 중에 아주 짧지만 한 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간결하고 저의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가장 많이 와닿는 비유인데 바로 이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 밭에서 보물 항아리를 발견합니다. 곧바로 뚜껑을 닫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계속 일을 하는데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죠? 이 보물 항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밭을 사고 싶어서 빨리 집으로 가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소유를 다 팝니다. 아내는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겠죠.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질문을 하는데 남편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다 그럴 일이 있어. 그런데 자기야, 돈이 좀 부족한데 일단 자기 결혼식 반지도 좀 팔자. 아니, 무슨 소리예요? 결혼식 반지를 팔면 어떡해요?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거야. 아내를 간신히 설득하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얼굴은 계속해서 싱글벙글입니다. 아니, 결혼식 반지를 다 팔면서까지 싱글벙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모든 소유를 가지고 결국 그 밭을 삽니다. 왜 그런 거죠? 자신의 모든 소유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것을 드릴 때에 희생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엄밀히 말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의 것들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면서도 아깝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치를 잘 몰라서 그런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정확하게 안다면 그걸 더 이상 희생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아깝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죄악이 관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혼란스럽고 하나님이 조용히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는 결국 승리할 것이고 완성될 것이고 이 세상 나라는 끝이 나고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최후 승리가 이미 확정되어져 있고 또한 이 세상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인가요? 아니면 이 세상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인가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주식으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라는 회사가 있고 여기 B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A라는 회사는 지금 조금 약해 보여도 결국 잘 성장하여 완전히 대박날 회사예요. 그런데 이 지금 B라는 회사는 지금 조금 크게 보이고 아주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점점 쇠퇴하여서 결국 망하게 될 회사예요.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어느 회사에 투자하시겠습니까? A회사에 투자하시겠습니까? B회사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A회사에 투자하시겠죠. 그 결론만 확실하다면 A회사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B회사는 세상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동안 A나라를 위해서 살면서 A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며 살아온 사람들은 그날 정말 대박날 겁니다. 특히 A나라에 많이 투자한 만큼 더 대박날 겁니다. 이 이유 때문에서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워싱턴 DC에 가면 각 나라들의 대사관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 안에 이제 한국 대사관도 있죠. 한국에서 미국에 한국을 잘 대표하라고 대사를 파견합니다. 그러면 이 한국의 대사는 미국에 와서 우리 한국을 잘 레프리젠트하며 한국의 국익 선양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 대사가 미국에 와서 한국을 잘 대표하려고는 생각하지 않고 매번 미국이 좀 좋네 하면서 여행만 다니고 막 좋은 식당만 다니면서 놀기만 한다. 그러다가 돈 다 떨어지면 한국 정부에 전화해서 돈 다 떨어졌는데 돈 좀 빨리 보내주시오 이렇게 재촉한다면 한국 정부는 정말로 안타깝고 속상하겠죠. 야, 너 그냥 빨리 와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금 이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는 잘 레프리젠트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고 이 세상 나라 것들을 즐기면서 그러한 비슷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또 뭐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전화해서 뭐 빨리 좀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과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뒤돌아보시며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며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재정립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결국 완전한 승리로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부터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하나님 나라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고 도리어 내가 참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나중에 대박날 것을 위해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음에 기뻐하면서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밭에서 일하던 사람이 그 밭에서 보물 항아리를 발견하고 나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결국 그 밭을 사며 기뻐했던 그 주님의 비유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도 주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며 그 나라가 우리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로 그 믿음 가운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레프리젠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하고 맡겨드립니다. 내일 복된 주일을 준비하며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은혜 가운데 사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느 누구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되는 일 없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can be.